오빠 왔어? 아 이게 웬 돌이야? 응? 뭐 코 모양인가? 아니 그냥 누가 길에 버린 것 같아서. 근데 예뻐가지고 갖고 왔지. 아니 이 무거운 걸 무슨 수로? 엄마 이거 여기다 놓을까요? 응? 아 여보 아니 제발 이거 당장 갖다 놔. 아니 저기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갖다 놔. 아 왜? 이쁘기만 하구만. 정신이 좀 드냐? 여기가 어디요? 아래쪽에 전혀 감각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? 하필이면 고동상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떨어졌어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. 내가 고자가 됐단 말인가? 고자라니! 내가 고자라니! 이게 무슨 소리야! 내가 고자라니! 고자라니! 내보라! 내보라! 장난이야! 장난이야 임마! 장난이야 임마! 나 미치겠네. 신은 이런 참사를 대비하셔서 두 쪽을 주셨거든. 그럼 축하한다. 한쪽은 살아있다. 아, 나 진짜 울기는 진짜 미치겠네. 아이고. 최 원장님 말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. 정말 다행이다. 그럼 대신 생명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있대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알이 두 쪽 다 깨졌어. 아니 누가 알겠어요? 만져서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. 아! 안돼! 내 딸! 리틀 사모님! 리사야! 안돼! 오빠 꼬라지가 왜 이래? 잘 어울려? 알만 터졌다고 했잖아. 머리도 다쳤어? 아빠 드디어 미친 거야? 사실 하나 남아있어. 뭐가 남았다고? 나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남자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지금 이 꼬라지는 뭔데? 아 미안해. 나 아직 셋째 가질 준비도 안 됐고 무서워서 그만 거짓말 해버렸어. 아, 아니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그랬어. 아니, 당신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쉽게 말이 안 나왔지. 친구 같은 딸 갖고 싶었을 텐데,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는 그런 딸 갖고 싶었을 텐데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같이 고생해주고 뒤에서 내조해준 것만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. 거짓말해서 미안해. 오빠. 대신 이제부터 내가 당신 남편이자 당신 딸이 되어줄게.